행복도시의 텅 빈 상가 문제 수차례 보도한 바 있는데 아직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국 최악의 공실 사태의 원인은 조성 단계에서 무차별적 상가 인허가가 이뤄진 때문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구 용역만 내놓을 뿐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삼생얼권의 한 아파트 단지는 상가들이 거대한 성처럼 외곽을 둘러쌌습니다. 전체 849가구의 입점 상가는 196개로 4가구의 점포가 1개꼴, 분양은 100% 됐지만 임대가 안 돼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맞은편 주상복합 단지는 548가구에 상가는 285개, 2가구의 1개꼴에 달합니다. 건물의 업종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계획되는 도시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공실이 많다 보니까 렌트프리를 1년 이상 줘야 되고 인테리어비를 지원을 해줘야 입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공실률은 세종은 읍면지역을 포함해 소규모 상가가 10.3%, 중대형은 18.2%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단연 1위이며 통계조차 없는 신도시만 따지면 공실은 30%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투자 수익률도 세종의 많은 집합상가의 경우 0.57%로 전국 1.15%를 크게 밑돌며 역시 압도적 1위입니다. 공실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도시조성 단계 초기에 무차별적인 상가 공급이 이루어졌고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수익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행복청의 대책입니다. 행복청은 상가 공실 민원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연구 용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지난 2018년 6월부터 3차례 관련 용역을 발주했고 TF팀도 꾸렸지만 상가 공급 시기의 조정, 용도 전환 등 뻔한 답을 내놓거나 답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을 해서 상가 공실을 완화를 하고요. 소비인구 유인을 위해서 자족기능 유치 강화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행복청의 연구 용역 발주는 골치 아픈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결과 발표도 안 하고 뭐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겠다가도 없고 그냥 싸놓는 거죠. 결국 시간만 가는 거네요. 그렇죠. 상인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행복청. 고민하겠습니다라는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 있는 대안은 언제 내놓을지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